기자 수첩 안지용입니다. 저희 올드스타에서 얼마 전에 박서진 씨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30만 뷰가 넘는 조회수가 나왔고요. 후속 취재에 대한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드스타가 과연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시 한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박서진 홀대론, 불량 실종론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올드스타가 전편을 다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로 박서진 씨의 분량이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기투표 1위거든요. 현재 미스터트롯2에 참가하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배제되는 일은 제가 전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냐라는 저희 올드스타의 댓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바로 전유진 씨입니다. 미스트롯2 역시 올드스타가 쭉 따라가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퍼뜩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전유진 때도 지금과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한 항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전유진 씨는요, 저희 올드스타도 미스트롯2 초반에 탑7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 탈락을 해서, 아, 이거 좀 의외다, 예상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전유진도 인기투표 1위, 그리고 현재 박서진도 인기투표 1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선 영상에서. 미스터트롯2 제작진이 팬덤 가수를 꺼린다. 자, 그 평행이론 과연 이번에 이어질지 아니면 끊기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유진 양. 미스트롯2에 참가하기 이전에 이미 팬덤이 꽤 있었습니다. KBS 노래가 좋아, 트로트가 좋다 특집 1회 용두산 엘리지로 우승 및 결선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MBC 편의 중계에서도 최종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죠. 자, 전유진의 미스트롯2는 어땠을까요? 당시 2020년 12월 11일 프로필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당시 15세 중학생이었습니다. 화제의 트로트 꿈나무로 소개가 됐고, 12월 24일 방송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12시간 만에 조회수 37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팬덤이 조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회는 나오지 않고 2회 첫 등장했어요. 중고등부의 마지막 출연자로 교복을 입고 나왔고, 금지한 뒤에 서울과 살자로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선 1차 팀 미션, 1월 7일 방송이 됐는데, 성민지, 파스텔걸스와 성민지와자 좋다 팀을 이뤄서 윤수연의 손님 온다로 올 하트. 이 빨간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굉장히 귀여운 율동을 곁들였었는데, 저 역시 이 무대가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유진은 탑7에 갈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 성민지와 대결을 했습니다. 장윤정의 약속을 불렀는데 4대7로 패했죠. 이후 추가 합격을 했고,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 윤희, 양지은, 윤태화, 김태현과 미스 유랑단 팀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8회에서 최종 탈락하고 말았죠. 이때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속됐어요. 왜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유진의 응원 투표입니다. 1주차 1위 전유진, 2위 홍지윤, 3위 강혜연, 4위 김우영. 2주차도 1위는 전유진, 2위 홍지윤, 3위 강혜연, 4위 김우영. 1, 2차주가 똑같았습니다. 자, 이후에도 양상은 똑같아요. 3주차부터 5주차까지, 그러니까 1주부터 5주까지 모두 전유진이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유진이 빠지고 난 6주차. 이제 전유진에게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죠. 탈락을 했으니까. 그때 홍지윤이 1위로 올라섰고, 2위 양지은, 3위 강혜영, 4위 김우영, 5위 은가은이 올라왔습니다. 의도성이 있다 없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전유진, 인기 투표를 내리 1등을 하던 전유진이 빠짐으로써 누군가는 혜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박서진 씨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박서진 씨, 왜 팬덤이 조성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로트 신동 출신이에요. 2008년과 2011년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 2011년엔 기적의 목청 킹2 멤버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중왕전까지 휩쓸었죠. 2020년 8월 방송된 불후의 명곡 강진엔 진성편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 잔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2020년 2월 방송된 MBC 에브리언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는 1라운드 나훈아의 어메로 1위. 그런데 4라운드 때 리허설 때 계속된 인이어 이상이 발견됐어요. 결국 노래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경연 종료 후 순위 발표 자리에서 박서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연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많이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선배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 것 같다면서 자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장비 고장이 등 어떤 연유든 무대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투표를 많이 받아 기존 팬덤이 세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선배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 것 같다. 굉장히 성숙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박서진 씨. 이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다가 이번에 미스터트롯2의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 미스터트롯2 과정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현역부 A조로 등장했고요. 장구를 포기하고 예선에서 붉은 입술을 손을 발발발 떨면서 부르면서 올 하트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본선 1차전 팀 미션입니다. 현역부 AE조입니다. 영탁의 신사답게를 불렀는데 박서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춤을 못 춘다. 나무통이다. 오해를 많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구를 치니까 춤을 잘 춘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율동도 안 되는 안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경연대회 나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 나 얼마나 훌륭한지 봐달라라고 자기 어필하기 바쁜데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박서진 씨는 혹시라도 멤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밀착 마크를 받으면서 진짜 열심히 안무를 배웠습니다. 박서진 씨는 얘기를 해요. 팀전이니까 넷이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수학여행 간 것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분은 진짜 박서진 씨의 그 해맑은 미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전원 합격할 수 있는 올 하트를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김희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름 끼치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무대였다 라고 했고요. 현역부 A2조의 합격자는 강대웅 단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날 본선 1차 팀 미션의 패자 부활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합격자가 바로 박서진 씨였죠. 이때도 박서진 씨가 환히 웃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자기가 마지막 추가 합격자였기 때문에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다른 탈락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였겠죠. 이런 박서진 씨, 대국민 응원 투표는 어땠을까요? 일단 1주차 1위 박서진, 2위 황민호, 3위 박지연, 4위 안성훈, 5위 김용필이었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다 쟁쟁하죠. 그럼 2주차 응원 투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1위는 박서진, 그리고 급부상한 다크호스 김용필 씨가 2위로 올라왔고 3위 안성훈, 4위 박지연, 그리고 5위 진혜성 순이었습니다. 보면은 1, 2주차에 순위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2위부터 5위는 다 바뀌었어요. 근데 1위만 유일하게 박서진 씨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팬덤이 굉장히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스매치가 시작이 됩니다. 데스매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데스매치는 실력자 떨어뜨리기 딱 좋은 경연이죠. 왜냐면 실력자끼리 맞붙었을 때 누구 한 명은 떨어져야 되니까요. 자, 이거 뭔가 전유진 씨 때와의 평행이론 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전유진 때도 앞서 이 팀 미션에서 함께 성민 지화자 조타를 함께 했던 성민지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탈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추가 합격됐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기투표, 응원투표라는 건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더 세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마스터 점수에 못지않게 대국민 응원 점수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순위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트로트 가수를 뽑는 오디션, 이건 어찌 보면 인기 투표입니다. 노래 실력 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세웠을 때 1, 2, 3등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컬 트레이너들, 보컬에 대한 기술, 스킬들을 진짜 많이 알고 있죠. 그들이
그런 스킬을 다 지켜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감동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래라는 건 그 사람 특유의 음색,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이런 창법, 이런 게 어우러져서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아요. 그러니 인기 투표 점수가 많이 반영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인위적인 힘을 과한다. 이 인위적인 힘은 어떤 걸까요? 이거 미스터트롯2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작진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기투표가 계속 1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력도 좋아요. 그럼 최종 경연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최종 경연에서는 대국민 응원투표의 점수가 높아져요. 결국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얻겠죠.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은 긴장이 되고 과연 누가 될까 궁금해져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언정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평행이론 맞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콘텐츠야 제가 기자 입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저 누구 좋아요 말을 하긴 힘들지만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고 이 무대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게다가 이 장구라는 자기의 가장 큰 무기를 내려놓고 마이크 하나 들고 승부하는 박서진 씨를 이건 시청자의 한 명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서진 씨가 그 안에서 홀대받고 있다, 외면받고 있다, 아무래도 소홀히 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자꾸 받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 씨의 웃음이 흐뭇하게 느껴지는 거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박서진 씨와 함께 현역부 A2조로 참여했던 강대웅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고 지낸 기간이 꽤 되는데 그렇게 밝고 해맑은 서진이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스터 장윤정 씨 역시 이미 현역으로 많이 봤겠죠. 서진이 표정이 엄청 밝아졌다. 서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친구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냐 했고요. 팀 미션을 하면서 동료들과 정을 나누는 게 처음일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다. 지난번에 울었는데 오늘은 행복해 보여서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박서진 씨가 이미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고 무대를,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실 박서진 씨 굉장히 빠른 시기에 트로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실력을 바탕으로 인기를 쌓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로트 시장의 파이가 작습니다. 옛날에 4대 천왕, 현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4명이 나눠먹던 파이가 장윤정 등장하고 박현빈, 홍진영 등장하고 게다가 이제 미스터트롯 멤버까지 들어오면서 파이가 어느 정도 커졌지만 나눠먹는 자기의 몫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 가수들이 트로트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텃세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이 텃세는 지금도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일단 현역 무대에 뛰어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박서진 씨. 그 안에서 굉장히 자기 동년배 친구들도 없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스터트롯 무대에 보니까 자기와 또래들도 있고 함께 팀이 돼서 움직이고 서로 으쌰으쌰 기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로 출연한 장민호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처럼 행복해하는 서진이 무대는 처음 봤다. 너무 밝고 좋은 에너지를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박서진 씨의 팬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흐뭇했을 겁니다. 하지만 흐뭇한 건 흐뭇한 거고 경연은 경연입니다. 과연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이 될지, 박서진 씨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빠르면은 오늘 방송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희 올드스타가 앞서서 예상했던 바를 토대로 해서 저희 올드스타가 예측이 맞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